소망은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점점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니로 위로 받고 살고파서 세상
못한 고통으로 온 모든 죄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 종대의 소상마 장막을 벗었을 때도 건강 걸었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있는 피로써 그대는 숨기었던 마음 그대는 차오지 않는다 예수의 복을 그대는 신지어 감소되 깨끗이 신지어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 용접할 예고지 있는다 그대 복은 그렇다고 성전에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목을 그대는 식기여 있는가 방송에 여러 가지입니다 깨끗이 식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 용접할 예원이 있는가 그대 목을 놀라고 성전에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결고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요한하지 해라 깨끗이 식기어 있는가 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금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눈보라치는 겨울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다가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린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 자신도 반문해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과연 세상 일꾼인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을 소개합니다. 칠판이 갑자기 되게 높아졌다. 아, 이때는 5cm만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창세기 49장 7절 그리고 창세기 34장 25절부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약 짧게는 450년에서 길게는 약 500년 동안 저주받은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몰락한 집안입니다. 조상 한 사람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약 450년에서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저주의 집안으로 이 혈통은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제가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BC 2000
6년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는 훗날에 열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입니다. 이 레위 아들이 대단히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는 다 똑같습니다. 10명의 자녀든 12명의 자녀든 할 것 없이 부모님 볼 때는 모든 자녀는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창세기 49장 7절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레위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 7절에는 이 레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까지 같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집안은 레위 이 아들부터 시작되는 이 집안은 저주의 집안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집에서 태어나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저주의 자녀로 몰락해버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 시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BC 1527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06년에서 1527년까지 계산하면 짧게는 450년에서 약 500년 가까이 이 레위 혈통은 내려오는데 모세 시대가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저주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레위가 저주를 아버지가 그에게 하게 될까요? 창세기 34장 25절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몬 레위에게 레위에게는 친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입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됩니다. 그런데 디나가 세겜 추장 남자한테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 레위가 세겜 추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으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 몸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세겜 추장은 이 시몬과 레위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했습니다. 세겜 추장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에 시몬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고 부녀자까지 납치해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세겜 이 족들의 부족들을 돕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 가정을 이젠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던 곳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베들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는 나중에 훗날 이 땅 떠날 때 야곱 아버지가 시몬 레위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 450년에서 500년까지 계속되던 이 레위 이 한 사람의 저주받은 이 사람이 모세 시대에 와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약 1500년 동안 모세 시대로부터 이 가정은 명문 가문이 되게 됩니다. 가장 저주받았던 몰락한 집안이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좋지 못한 것들, 물려받고 싶지 않은 것들, 때로는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것들이 내 대에 와서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이것이 다 끊어져버리고
약 500년 동안 저주의 집안이 변해서 15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되어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납니다.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기록을 몇 군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1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 사도행전 7장 38절, 출애굽기 28장 1절, 누가복음 1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절, 역대하 36장 16절,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한 가지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모세의 사역은 광야 사역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 지점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가르쳐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광야를 가르쳐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 했습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 교회의 오늘날 담임 목사입니다. 광야 교회 담임 목사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갑자기 난데없이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시시때때로 들어왔습니다. 틈만 나면 하는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이 아말렉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공격을 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아말렉은 어떤 것입니까? 각종 질병의 아말렉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광야 교회 같은 이 시대 교회에서도 가난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가난의 아말렉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근심의 아말렉, 걱정의 아말렉, 두려움의 아말렉 이러한 것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담임 목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 강좌기를 모세가 손을 들면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사나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다시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에 팔이 계속해서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12절에 산 위에 모세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론, 한 사람은 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또 훌이 모세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오늘날 담임 목사,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 팔을 하늘로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성경 강좌입니다. 12절에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 아론이 저주받은 집안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한 집안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 변해서 최고의 명문 가문 되는 이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모세 팔을 옆에서 붙들었습니다. 훌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12절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13절에 바로 이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년도 새로운 직분자들, 일꾼으로 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그분들은 가장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가대도 대단히 귀한 일꾼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에 주의 종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 혼자 팔을 올라간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다 하늘로 향해서 팔을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늘 내 가정에 공격하는 아말렉들 교회 생활에서 주의 종과 연합하니까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시고 그 아말렉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의 아말렉 쫓아내시고 가난의 아말렉 쫓아내시고 자녀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근심의 아말렉 쫓아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아말렉의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이 아말렉 같은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외우라. 들리라. 왜 책에 기록하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아말렉 쫓아내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해바다 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말렉 쫓아내신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하는 말씀이 없어요.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외워 들리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 외에 부지기수로 하나님이 하셨던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한 적이 없고 기념하라, 외우라, 들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오늘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을 가르쳐서 왜 이렇게 기록하라 하십니까? 기록한다는 것은 역사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문서에 남겨놓아라.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은 보존이 되어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라, 이 들리라 말은 사방에다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이겼었습니다. 그분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을 하는데 동시에 이 사건에는 모세와 아론 훌이 팔 붙들어 올린 이 사실도 기록됩니다. 하나님 뭘 보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교회가 주의 종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대단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한국교회는 주의 종 팔 끌어내리는 시대입니다.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광야에 나와 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주의 종의 팔이 피곤할 때, 목회가 피곤할 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모세가 힘들 때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고 팔을 붙들어 올려준 사람은 아론 훌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싸움에서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닛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름 부릅니다. 여호와 닛시.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 닛시, 여호와 닛시 찬양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찬양한 데 있어 여호와 닛시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 닛시라고 부르는 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 아말렉을 이긴 이 사건의 배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 이기셨는데 이때 여호와 닛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매년 40일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청년과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주의 종들도 엄두 내기 어려운 금식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한다는 건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매년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올해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할 때 이분에게 영계가 열리고 이분은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금식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분들의 헌신적 기도가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사건이 있고 28장까지 약 10장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불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연합한 것을 보고 아론을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대에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대대로 제사장 되게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리에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몇 년 동안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아론 시대로부터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 450년에서 500년 동안 저주의 집안이 변하여 주의 종과 연합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된 이 집안 레위 그리고 그들은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나면서 이 가족은 그때까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그러면 아론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모세를 똑같이 팔붙들어 올려주었던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훌도 공평하게 어떤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가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60만 명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 신이 그에게 충만하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며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습니다.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 팔 붙들어 올렸는데 그것 보시고 이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훌이 한 일은 모세 팔 붙들어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자, 손녀가 생깁니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주의 종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비웃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회할 수 없도록 해버리신다 했습니다. 만회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의 종을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십니다. 주의 종을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종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십시오. 주의 종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원 관계, 믿음 관계, 은혜 관계, 사랑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그 관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서로서로 또 사모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갈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 속에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가 받았던 축복, 그 집안 전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또 계속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아론이 받았던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모세 팔 붙들어 올리고 난 후에 그는 28장 1절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1500년 흐른 후에 그때까지도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집안 전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과 민수기 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42절에서 47절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장 51절 민수기 2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3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정거막을 책임질지니라. 정거막을 책임지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최초로 세워졌던 사막에 세워졌던 이 성막, 정거막, 회막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그럼 교회를 책임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소한 2016년도에 여러분 이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수기 1장 42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개수치 말라. 개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개수하지 말라 이 말은 선발하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열두 지파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지금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 나가지 말라,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니까, 오늘 교회 일을 하니까.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다. 치고받는 곳입니다. 피 흘리는 곳입니다. 불구자가 속출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책임졌더니 우리 집에 싸울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릴 일이 없어. 치고받을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꾼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민수기 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이 레위인에게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외인이란 말은 타인들이 성막일 하는 레위 사람 가까이 오면 죽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피해로부터 막아줍니다. 무엇을 말하냐? 성막, 오늘날 하나님의 집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피해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에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막은 하나님 집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늘 이 사람들은 성막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은 성경 강자입니다. 그들은 진 중앙에 있을지니. 중앙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센터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이 사람은 엑소트라가 아니에요. 가장 중심 인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느 곳이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어느 기업을 들어가려 해도 아,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은 반드시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있는데 누구든지 주연 되기 원합니다. 그 주연 인생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연 인생은 반드시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주의 정부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같이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2절에 따라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다 구원받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레위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포하실까요? 레위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 중에 레위 사람 같은 오늘 내 집을 책임진 그 일꾼들이 특별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았던 집안의 사람 아론, 제사장 삼으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든지 축복해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사람들은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여러분이 가장 아마 좋아하시는 깜빡 조시다가 입신했다가 눈이 번쩍 떠이는 이 사건이 레위 사람들에게 재물을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엄청난 재물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평생 노력해서 버는 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 하늘이 낸 부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일에 관심 가져야 돼.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최소한 2016년도는 여러분이 그러한 전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오면 올수록 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먹는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먹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 계속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교회 일하실 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의 뜻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역시 주님이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근데 대개가 오늘날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뭘 조금만 일하면 돈 달라 그래요. 이걸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정한 돈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대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우리가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이 시간 여러분 성가대가 봉사하는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돌아갔을 때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따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는데 두 가지를 먹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떡을 뗍니다. 떼는 것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일에 성전 일을 하는 애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 먹는다.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포도주 주심에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이에요. 성전 일을 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먹는데 영생의 축복과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전의 일꾼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네비의 집안을 보면 저주받았던 이 집안이 역전 인생이 되는 놀란 반전을 이루는 이 축복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되는 아론 시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모세가 바로 그 위대한 모세가 바로 이 집안 네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축복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일꾼되는 사람,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은 길을 가실 때 곁눈질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